오늘 베란다 온도도 영상 9도인데요. 바깥은 영하 2도에서 영하 9도 사이까지 엄청 춥다고 합니다. 2월 중반부에 날씨가 이렇게 춥다고 하니까 매우 움츠러들고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, 물준 아이들은 옷자락을 문을 열어주면 춥고 안 열어주면 옷자락이고 제가 오늘 카메라에서는 겨울 1월 중순부에 적심했던 창가유기들 이렇게 거실에서 특 A급 자리에 뷰도 좋고 해 들어오면 햇살도 좋고 보일러 돌아가니까 내부 온도 좋고 이렇게 VIP 스위트룸에서 지내고 있는 적심 당한 아이들 환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 겨울에 적심할 때이그 모주는 몰라도 이 뿌리에서 힘 받아서 커야 되는 애들은 어찌하든 잘그 수관과 체관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시켜주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래야 생육 활동으로 예 생장 활동으로 자구들이 나와야 되니까 거실에 두고 있었어요. 겨울 추운데 적심하고 베란다에 있었으면 이 정도 속도로 자구를 볼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베란다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아이 있는데 이렇게 저면 관수 해줄 때도 아이 그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는 베란다에서 저면 관수를 해주기도 합니다. 마음이 아픈 건 레드 다이아몬드 풀이 윗두 입장 생장점만 다친 게 아니라 아랫입장도 검게 변해가는 게 생장점이 죽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아있다면 요 입장 정도나 살아있을까?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자꾸 기대하려는 할수 있는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. 기온은 매우 차갑지만 해는 또 오늘의 해가 떠서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요. 제 베란다의 창다육이들의 해맞이 직전입니다. 여러분들의 다육생활에 응원드리고요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